네, 오늘은 교과 7강 사자굴에서의 천사의 굴로라는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은요, 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의 이 문제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같이 겪어야 되는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는 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점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스테파노비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약 85세 동안, 이때 나이가 한 85세 정도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거의 비슷하게 요한이 계시록 쓸 때와 비슷한 나이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때로는 충성된 추종자들을 시련의 때에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니면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할것 같으면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신앙을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다니엘서 6장 4절을 기억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네, 오늘 기억절 말씀은 바로 이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했던 많은 관료들이 그를 조사했지만 뭐가 없었대요? 허물도 없었고 또 그가 충성되었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인지 우리 이제 첫째 날 소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에 가득 찬 마음. 먼저 다니엘서 1장 5절까지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시기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지금 시작이 내용이 뭐니까 다니엘이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다니엘이 나이가 이때가 85세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뭐가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겼대요. 이게 왜 시기심이 생겼는지를 이제 여러 주석을 통해서 한번 좀그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석 찾기 전에 이 교과 해설부터 좀 진행할게요. 교과는요,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 질투가 무서운 겁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는 뭐 전에 한번 설교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카톨릭의 책을 읽었는데 그 고해성사에서 특별히 많이 이제 죄 목록 중에 가장 높이 있는 죄 목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투, 시기심, 교만이래요. 정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함과 이런 시기심이 많이 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이 이 하늘에 있었던 죄가 어떤 문제였냐면 시기심에 대한 죄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심을 누굴 시기했냐면 예수님을 시기했죠. 근데 이 다니엘도 이 문제 때문에 실은 고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열 번째 계명이에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탐내지 말라라고 열 번째 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들이 시기심을 가졌는지를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윌리엄 셰이 박사의 그분의 고견을 들어보면은 그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가 정복했었을 때 이들이요 굉장히 호의적이었대요. 이 말은 뭐냐면 페르시아 왕들은요 이제 점령을 하면요 거기에 있었던 왕이나 지배 계층의 지도자들 그대로 남겨놓고 갔대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전복을 당했지만은 그 일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져 일을 했어요. 다만 이 바벨론에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벨사살 왕을 살려둘 수 있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그날 저녁에 죽였어요. 처형했어요. 그래서 벨사살은 처형당하고 그 대신 나보니더스, 그의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유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페르시아가
그래도 호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 그런 나라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 고레스가 이제 다리오 왕을 이제 봉신왕으로 이제 세우고 갔는데 문제가 여기 이때 당시에 최고 계급의 관료가 있었는데 그 총리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아,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다니엘은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었습니까? 아,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실은 이들이 나중에 얘기하지만 포로예요. 따지고 보면 노예인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갈 때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으로 봤었을 때 다니엘이 곱게 보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막 시기 질투가 생길까요?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바로 이들이 봤을 때 자기 민족이 아니고 타민족도 아닌 포로의 민족이 자기보다 최고의 위치에 왕 다음에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으니까 시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료들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임명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당시 왕이요. 불행하게도 다니엘을 공경으로 빠뜨린 것은 그의 탁월성이었다. 그가 뭐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왕께도 충성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 탁월성 때문에 더욱더 시기와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기 스테파노비치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레스 황제는 그를 권력에 있어서 자신 다음에 가는 자리에 앉혔다. 주요 문제는 다니엘이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히브리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다. 포로 상태의 히브리인들의 성공은 직업상 질투심과 예배와 관련된 거짓 고발의 구실도 되었다. 아, 더군다나 이름을 어떤 이름을 썼냐면 다니엘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는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외국어 이름 있으면 티가 확 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히브리어 이름을 자기 고국의 이름을 그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와 질투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원들이 누구를 지금 이제 고발하고 없애기 원했냐면 다니엘을 고발하고 없애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이 이제 나중에 성경 연구할 때 3장과 6장을 한번 비교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누가 이제 스테파노비치 박사가 비교했어요. 3장과 6장. 3장과 6장에 어떤 내용이 유사성이 있냐면은 바로 이제 이 고발했을 때 똑같은 세 가지의 패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원들이 목록을 보고 유대인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보고한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품읍부 사건에 고발되는 사건과 그리고 다니엘이 고발되는 노년에 고발된 사건이 유사성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니엘이 이 시기 질투를 통해서 무엇을 당했어요? 모함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왕을 해야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관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왜곡시켰고 그를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때 당시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얼마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들이 공격할 흠을 찾고자 했는데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흠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뭐가 그들에게 공격 대상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윌리엄 셰이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의 품은 음모는 다니엘의 종교적인 습관에 집중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격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공격할 게 있다면 뭐밖에 공격할 게 없어요? 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공격할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윌리엄 셰이 박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의무를 온전히 충성하였으며 대적들도 이 사실을 깨달았다. 3장의 세 친구의 고발한 예배 문제는 멸망시키기 위한 개교의 핵심이었다. 페르시아인은 인간의 것이며 신의 것인 두 개의 변경할 수 없는 법 사이에 투쟁을 고의적으로 만들어서 그를 올무에 걸리도록 계획한다. 아까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페르시아 법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한번 법을 제정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주 흡사하게도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십계명도 고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뭐 하려고 했어요? 때와 법을 작은 뿔이 무엇 하려고 했어요? 병개코자 했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바로 이러한 싸움을 겁니다. 페르시아가 더 강하다는 생각 속에서 이 임금의 법, 이 페르시아의 법을 사람의 법이 병개코자 할수 없는 것과 하나님의 법과 대립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둘째 날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6장 6절과 9절을 읽어보고 이 법령의 배후의 속셈이 무엇이고 왕의 허영심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이 배후의 속셈이 무엇이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6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 관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도장을 찍어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이 관원들이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아예 시작부터 거짓말이에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관원이 의논했습니다. 정말 의논했습니까? 저 누가 빠져있죠? 네, 다니엘 빠져. 이거 사기예요. 속였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거 다 우리가 다 찬성해서 회의한 거니까 법령 세우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30일 동안 왜 기간을 한정했냐면은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다른 우상도요. 많았죠. 굉장히 많아요. 제가 박물관 가면 놀라는 게요. 정말 우상신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 고대 시대 때에도요. 근데 재미난 거는 정말 우상신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마을마다 우상이 있어요. 막 심지어는 먼지도 우상이고. 그런데 또 인도도 심해요. 인도도 정말 셀수 없을 만큼 우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31일 동안만 이렇게 성기라고 저기 왕께만 기도하라고 이렇게 성기라고 얘기했을까요? 요거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목적은 다니엘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우상신을 숭배하는 많은 나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데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거든요. 여러 나라를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다른 나라도 있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제 윌리엄 셰이 박사가 이것을 설명해 줬어요. 역사적으로. 왜 그러냐면 당시에 전쟁이 있으면 우상신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바벨론이 전쟁시 신상들을 꺼내어 모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쟁을 하면 같이 싸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무엇도 하냐면 앞에다가 신상을 갖다 놔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나라와 나라만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엇과 누구도 싸운다고 믿었어요? 신과 신들도 같이 싸운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신들을 다 집합시켰어요. 전쟁 때, 바벨론 때.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페르시아가 다 이겨가지고 신상을 다 이제 자기가 가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도시에 있는 신상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돌려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도 다시 신상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왜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이게 나보니더스 연대기예요. 이 유물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이때 당시에 신상을 되돌려 주는데 다 돌려주는데 4개월이 걸렸대요. 4개월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개월 동안 이제 기도할 수 없는 기간이니까 요 기간 잘 됐다는 것이죠. 요때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30일을 정하자. 그러면 다니엘은 분명히 충성스러운 게 계속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에 집어넣자고요?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게 아수르 시대거든요. 아수르 시대의 이 사자 벽화예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제가 이거 대형 박물관에서 봤는데 아수르가 그 도시에 사자를 일부러 풀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광장에서 사자를 쏴 죽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치긴 하지만 마지막 죽이는 건 왕이 죽여요. 왜 그러냐면 왕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표시를 하려고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 시대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사자가 있었는데 이거는 동물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바벨론에 동물원이 있었대요. 궁전 정원 옆에요. 근데 이 정원 옆에 그런 이 사자의 굴에 밥이 되게끔 이렇게 그 처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시험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과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120개의 지방 정모를 수립했는데 향력 있는 도지사가 쉽게 반역을 도모하여 왕국에 분연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120개의 지방 체제가 있었는데 잘못하면 이 안에서도 뭐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네, 분열과 반역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충성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무엇하고 있냐면 그것을 충성심을 재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왕이 속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까지 있었냐면 여기 밑에 보면 왕이 신들의 대표자가 되도록 의도한 셈이었다. 그러니까 왕에게 기도하면서 왕이 신은 아니지만은 신들을 중개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빠지게 속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왕의 허영심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왕이 무엇이 되는 것 같이 속여놨어요? 신의 매개자가 되는 것 같죠. 그리고 그 배우의 속셈은 무엇이었어요? 결국은 다니엘을 그 그를 멸망시키는 그 목적에서 이 기도에 이 30일의 법을 발령했습니다. 이 바로 이 두 변경할 수 없는 법사의 투쟁이 마지막 때의 투쟁입니다. 이 메데페르시아가 변경할 수 없는 법과 같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과 대립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이런 팽팽한 이런 대립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이후 사도 시대 때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위의 문제에 도전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바로 계시록에서도 바로 우리가 마지막 투쟁이 예배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짐승을 경배할 것인지가 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의 투쟁의 초점입니다. 그 투쟁의 초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바로 일요일을 바꾸는 그 일요일을 휴업령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새 친구와 다니엘처럼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시험이 마지막 시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소지입니다. 화요일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다니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면 죽인다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뭘? 일단 문을 닫고 해야겠죠. 맞아요. 아니면 숨던지요.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놓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성전이 보이는 데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시죠. 다니엘 어떻게 기도했는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시면은 두 개를 밑줄 그어놨어요. 첫 번째가 전에 하던 대로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타협을 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정말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도 정말 위험한데도
다니엘이 뭐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감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힘들 때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위축되거나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붙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려울 때 그런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좀 보면은요. 여기 교과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하는 시기가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환상을 본 이후의 시기래요. 7장과 8장을 본 이후의 시기. 7장과 8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7장은 다 작은 뿔 사건이에요. 작은 뿔. 그리고 8장은 2300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좀 이해를 돕고자 성경절을 제가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28절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좋은 내용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한때와 두때 1260년 동안 그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딱 그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7장에 다니엘은 중심의 마음의 마음 한 마음 가운데가 뭐했다고요? 번민하였고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에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다니엘 7장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무거웠나요?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느냐면 8장에 좀 읽어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의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지파필 일이 어느 때까지 있을꼬 하매. 여기 내용 속에 보니까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걱정이 됐습니까?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파괴돼서 못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핍박받고 내어준 바 되었던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실은 오늘 여기 이 다니엘서 6장의 사건하고 비교해 보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너 기도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가는 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는 걸. 근데 다니엘 두려워합니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7장과 8장을 통해서 얼굴빛이 변하고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 왜 심각하게 고민합니까? 여기 보세요.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해요. 여기서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두렵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여기에 실은 여기 없는 거지만 제가 전에 봤던 것들을 얘기해드리면은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까? 실은 전쟁과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불타서 완전히 무너진 성전인데요. 왜 성전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실은 이제 좀 이따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왜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까? 왜냐하면은 네, 성전은요 다른 어떤 다른 이방의 성전과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왜 성전이 왜 다를까요?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소망을, 그의 기도를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석에서도 이 스테파노 빚지는 예루살렘에 향하는 습관은 솔로몬 왕 기도와 연관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열왕기상 8장 48절과 4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거 솔로몬이 했던 기도예요. 솔로몬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그렇게 되어서 적국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셔서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게 뭔 약속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우리가 적의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금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 집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저희 불쌍히 여겨 주시고요. 그 약속을 누가 믿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 기도의 말씀 속에 이 약속을 믿고 다니엘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소망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기의 시간에 의존하는 그의 생애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기도는 그가 위기의 시간에 의존하는 그의 생애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은요,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몇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루 세 번이요. 이세 번은요, 어떤 세 번이냐면은 바로 성소봉사가 세번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다니엘이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이 또 성경에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그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넷째 날 수요일 소지 사자굴에서입니다. 질문은 다니엘서 11절과 23절을 읽어보고 왕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는지를 나타냈는가? 자, 이 기도한 것을 이제 누가 고발할까요? 실은 바로 그 법령이 내리자마자 누가 그걸 바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거기 있는 관원들이 그걸 보자마자 그걸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힘을 다하다가 그 무리들이 왕께 말하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 관원들이 실수하고 좀 부족한 게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이 관원들이 인사를 빼먹었어요. 원래 시작할 때 왕이여 만세 소하옵소서가 항상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들이 급하고 이기적이었는지 뭘 빼먹었냐면 인사를 빼먹었어요. 그러면서 뭐냐 왕이여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다니엘은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를 높여야 되고 존칭을 치워야 되는데 뭐로 표현하냐면 포로 다니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아주 내리깔면서 그를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를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고발하냐면은 이두 번째 밑줄 그은 부분을 읽어보세요. 그가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몇 번씩 기도했대요? 네, 하루 세 번씩이요.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이미 주변에 있는 관원들이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종이었다는 것, 비록 고발을 했지만은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그를 무시하고 그를 왕과 다니엘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고소합니다. 여기에 저는 이 특별히 윌리엄 셰이 박사가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라면 변하지 않을까요? 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관원들은 그가 이 습관이 얼마나 충실하고 규칙적인지를 알고 있었다. 다니엘의 신실성에 헌신에 관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모본이 된다. 우리가 유사한 곳에 있다면 우리의 신실함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겠는가? 다니엘의 활발한 믿음의 근원은 기도와 헌신을 위한 규칙적인 시간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똑같은 공격과 어려움에 당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같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네. 윌리엄 셰이 박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 얘기해요. 뭐냐면 다니엘이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은 평생 살아오면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활발한 믿음의 근원은 기도와 헌신을 위한 규칙적인 시간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어떤 때는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또 때로는 막 교회를 떠나고 싶고, 때로는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은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매일과 같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똑같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리오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을 좋아했죠.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아꼈던 사람은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래서 근심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온갖 힘을 다한 거예요. 근데 이 관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무리들이 왕께 말하되 규례를 아시거냐. 여기 보시면은 아소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소서는 명령어예요. 이 관원들이 왕한테 뭘 썼냐면 명령어를 썼어요. 왕이시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아소서? 이건 명령입니다. 이 관원들이 왕한테 명령해요. 뭘 명령해요? 왕이 세우신 법도는 못하지 못한다고요?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것입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다니엘을 이제 스테파노비치는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지금 당장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뜻으로 바라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바로 그날에 처형할 것을 요구하는 듯 인상을 풍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리오 왕이 곤혹스러웠고 괴로웠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이 모든 방책을 찾아봤지만 뭐가 없었어요?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길과 방도가 없었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 우리를 구원 우리가 살 수 있고 구원하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다리오 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왕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할 노력을 다 해봤지만 방도를 못 찾자 그가 유일하게 이제 마지막 말을 합니다. 누가 구원해 주신다고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리오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이방인 다리오가 왕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 스테파노비치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오는 자신의 올무에 걸렸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도움을 위하여 다니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학자들은 다리오는 충성된 자를 구원하시는 다니엘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심원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리오가 풀무로부터 기적적인 구원에 대해 들었음이 틀림없다. 뭐냐면 다리오 왕이 분명히 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했던 이 말을 했던 것은 다리오 왕이 분명히 그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그 경험을 들었던 것이 틀림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마지막 시대에 있는 우리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로 그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략 18세 때 포로로 끌려갔고 67년에 바벨론 생활을 했었을 때 다 치면 약 85세 이상을 그는 믿음과 기도의 생활의 결과로 그가 이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범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교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기도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규칙적인 하나님의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은 교과에서 빠진 내용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7절과 18절은 뭘 얘기했냐면 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돌을 굴러다가 무엇하라고 했냐면은 도장으로 봉하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봉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는 다니엘을 미워하는 그런 적들 때로는 그런 원수들이 무엇할 수도 있었습니까? 그곳에 가서 실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할 수도 있었어요? 반대로요? 또한 다니엘을 구출하려고 또한 사람들을 보내서 빼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방지하고자 어떻게 했냐면은 임봉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누구만이 이 상황을 개입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만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비밀 개입의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다니엘을 대신하여 개입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다니엘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스테파노 비치는 이 상황과 같이 다니엘서 7장 21절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보라고 제시합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마지막 시간 때에는 여러 핍박과 어려움과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묵상에 대한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마가복음 6장에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도 하겠지만은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해야 되고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고 충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마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사자 굴 속까지 들어갔어요. 어쩌면 우리도 죽음의 문 앞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 베드로처럼도 끝내는 우리가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성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면 우리의 평상시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평상시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했고 그리고 충성했고 그렇게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은 같은 것 같아요. 여기 실은 책에는 이 부분이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때로는 다니엘은 여기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데반도 비록 그가 돌을 맞았지만은 끝내는 다니엘이나 스데반이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영생을 얻는 부활, 영원한 승리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제가 얘기했었을 때 다니엘도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영생에 대한 문제로 고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림의 영생의 소망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기쁨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리오 왕이요 밤잠을 설쳤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셰이 박사도 왕이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조금 알고 믿긴 했지만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은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그가 밤을 새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그는 단잠을 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윌리엄 셰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풀무 속에서 새 친구들을 버리시지 않았던 것처럼 다니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새 친구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다니엘도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보호하시고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스테파노비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밝자 왕은 보존된 증거를 찾기 위해 사자굴로 서둘러 갔다. 다니엘의 운명에 위탁한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 번 언급했다. 이 말은 마치 벨사살 앞에서의 다니엘을 생각나게 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니엘의 기적적 구출은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두 번을 외쳐요. 근데 어떤 다니엘이었냐면 여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두 번 외칩니다. 어떤 다니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 속에 실은 두 가지가 비교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벨사살 왕 앞에서의 다니엘을 생각나게 한다. 벨사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기물에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그들의 우상을요. 금은 목 석 철 다 그들의 우상을 찬양했지만 그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었습니까? 죽어있는 전혀 능력 없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다리오 왕이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에 대한 이 문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짐승을 경배할 것인지의 이 문제가 바로 이 다리오의 이 부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 윌리엄 셰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시는가? 아니면 현대와 상관없는 멀고 먼 이야기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브라질 레스페 동물원에 거기에 일하던 한 사람이 재림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게 너무 행복해서 그가 이 동물원에서 친구들에게 나 재림교인이 됐고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거기 있는 직원들이 놀리면서 얘기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지금 사자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도와주실 수 있느냐고 그 조롱하며 이렇게 그 친구에게 공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물론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가 용기 있게 사자굴로 들어갔대요. 그 동물은 사자예요. 근데 그때가 하루 정도 굶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사자가 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그를 한 바퀴 돌고 냄새를 맡더니 조용히 가가지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출해 주시는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8명의 직원들이 침례를 받았고 지금 재림교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한 기적과 보호를 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목요일 소지 옹호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6장 24절과 28절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리오 왕은 여기서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조서였냐면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었고 그가 무엇을 누구를 찬양하기를 소망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스테파노비치가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다리오 왕이요 첫 번째 법령을 내렸거든요. 첫 번째 법령이 어떤 법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 자신을 왜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의 생명을 위협하는 법령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두 번째 법령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것을 명하는 세계적인 선포를 한다. 그 온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선포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명령하는 세계적인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전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의 기별을 전파하는 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찬미의 내용을 보면 다리오가 유대교로 개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구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자굴 사건은 때로는 얼마나 우리에게 참 다니엘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일지는 몰랐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다리오 왕이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적인 구원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또 이제 하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24절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참소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맞아요. 근데 그 고소했던 그 관리들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같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처자들과 가족들을 다 집어넣어서 지금 사자의 밥이 된 내용으로 맞춰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논란이 돼요. 뭐냐면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을까? 실은 이 고대 시대 때는요, 범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이때 당시 법이었다고 교과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왜 여기 특별히 성경절에 신명기서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로 그 어떤 타인에 의해서 그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영혼과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소망하시고 또한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또한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뜻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이 우리가 또한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시며 우리를 영생의 그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요 실은 우리가 왜 어디서 실망을 하냐면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딱 이야기를 마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어떤 무슨 동화책 같은 거 보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 해피엔딩인데 뭐 잘 안 돼서 죽었습니다 하면은 너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림까지 우리가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결론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충성히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전에 기도할 때 무엇했다라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고 무엇했대요? 분명히 다 보는 앞에서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무엇했대요? 감사했대요. 다니엘은 제가 저번에도 어떤 책에서 보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들이 감사했다는 이 말은 그냥 주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확신으로 감사했대요. 재림에 대한 확신으로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찬양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확실성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께 그런 감사함으로 충성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